충북도가 내년 국비 지원과 관계없이 지역 화폐를 유지하기 위해 도 지원분을 교부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인센티브의 절반 가까이를 국비로 충당해야 하는 일선시군은 할인율을 두고 계산기를 두드리며 갈피를 잡지 못하는 모양새입니다. 유소라 기자입니다. 충북도가 내년도 지역 화폐를 1,000억 원 규모로 발행하고 6%의 할인율을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국비 지원 4%를 제외하면 도가 1%, 시군이 5%의 인센티브를 분담하는 것으로 시군을 교부하기 위해 내년도 본 예산에 세운 도 지원금은 모두 10억 원. 지역화폐 예산안 국회 통과가 불투명한 상황이지만 내년 경제 상황 악화를 우려해 일단 지방비만으로 지역화폐를 발행하기로 한 겁니다. 도가 충북연구원에 의뢰한 지역화폐 경제 파급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충북 지역화폐 총 발행액은 7,560억 원. 이에 따른 재정 투입액은 756억 원으로 전국적으로 유발되는 경제적 파급 효과 중에서 충북은 생산과 취업, 부가가치 유발 등 1조 원이 넘는 경제 효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도가 소득 여계 유출이 심각한 상황에서 지역화폐 유지를 통한 선순환 구조 구축이 중요하다고 판단한 배경입니다. 충청북도는 전형적인 제조업 중심의 지역이기 때문에 소득 여계 유출이 굉장히 심각한 지역입니다. 예를 들면 그 지역 내 총생산이 1인당 4천만 원 이상인데 1인당 소득액은 2천만 원도 채 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역화폐 발행을 통해서 소득의 여계 유출을 막고 그 지역 내의 모든 소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내년도 도 교부금 확정에도 시군은 여전히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그동안 국비 40%, 도비 10%, 시군비 50%로 인센티브를 충당해왔는데 국비 지원 여부가 여전히 안개 속이기 때문입니다. 청주시는 일단 30만 원 충전 한도로 청주페이 인센티브 10%를 지급할 수 있도록 내년도 본 예산을 편성한 상태입니다. 저희도 아직 국비가 유동적이라 청주페이에 대한 계획을 확정하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인센티브는 10% 정도를 유지할 계획이고요. 물론 국도비 오는 거에 따라서 인센티브에 대한 충전 한도는 변동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천시는 지역화폐 모화 할인율을 기존 국비 포함 10%에서 자체 재원을 활용해 6%로 축소했습니다. 월 구매 한도 30만 원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는데 이 같은 내용은 국회 합의로 예산이 결정되는 시점까지 잠정적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나머지 시군도 한시적인 혜택을 제공하는 등 자구책 마련에 나선 상황. 조만간 결정될 국비 지원 여부에 따라 1차 추경을 거쳐 예산과 할인율을 다시 확정한다는 계획입니다. 국회로 넘어간 지역화폐의 운명. 예산안을 두고 여야가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가운데 이견을 좁힐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HCN 뉴스 유소라입니다.